여러분들, 제가 사이버펑크의 제작사인 CDPR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주황색 봉투로 택배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잘 뜯어지네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포스터나 옷 같은 게 일단 지금 보이고 있고요. 손에 제일 먼저 잡히는 것은 포스터인데 살짝 뿌렸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저 피면 되니까. 오케이. 이쪽으로 꺼내보시면은 뭐가 엄청 많아요. 아우, 정말 뭘 또 이렇게 많이 주셨대요. 어? 여기서 지금 아무거나 잡히는 거 뽑아볼게요. 제일 큰 거 이게 뭐지? 아, 피규어네. 피규어 위쳐죠. 위쳐 피규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갓겜인 그겁니다. 안에 보시면은 위쳐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한번 까볼게요. 자, 뚜껑 따고 플라스틱 잡고서 쏙 당겨. 끝에 이거 뭐야? 설명서. 이거 봐야지. 일단 빼고서 설명서를 보시면은 뭔가 외국어로 많이 써져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림만 보면 되니까. 이쪽에 뭐 각 파츠 설명 이런 거 있고. 아, 이게 조립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건가?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를 한번 바로 꺼내드릴게요. 꺼내시면은 이런 모습. 얼굴이 두 개에다가 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저기 밑에 까만 거 있죠? 저게 손이에요. 저 파란색은 불꽃으로 보이고 위쪽에 까마귀 들어있고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짜잔, 제가 대충 조립을 해봤어요. 왼쪽에 까마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왼손에다가 푸른 불꽃을 둘러주고 오른손에는 카드 들고 있고. 제가 뽑아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팔 관절이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허리도 이렇게 팍팍 들어가고 트위스트 가능하죠. 다음에는 이 포스터, 이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팬텀 리버티. 오마이갓, 제가 지금 팬텀 리버티 최신 굿즈를 받은 거죠. 아, 이거 제 방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데이터 마이닝 카드인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랑 빨강색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지? 아, 이거네. NUSA. 그리고 빨강색은 그 사무라이 마크죠. 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갑에 갖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배지. 팬텀 타워 서울. 이거는 군복에다가 붙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아, 뭐야, NUSA 메달이 들어있다고? 아니, 이거 그 팬텀 리버티 메인 미션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NUSA 메달? 반갑네. 작전에 성공했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네. 아니, 이걸 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동이군요. 이번엔 스티커 시리즈 팬텀 리버티. 보시면은 나이트 시티라던가 CD 프로젝트 미합 중국, 그리고 닭머리 있고, 다음 거는 이거 밑에 보시면은 밀리테크의 장갑차가 있고요. FIA, NUSA, 사무라이 마크, 실버핸드 시리즈. 보시면은 사무라이 마크랑 그리고 실버핸드의 상징인 기계팔, 사이버펑크, 존이는 어디에, 그리고 기타 사진이랑 실버핸드 사진,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사이버펑크. 어? 여러분 보시면은 V가 되어서 첩보 스파 미션을 수행하세요. 서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야, CDPR에서 직접 저한테 미션을 주신 겁니까? 다음에 이거 뭐야? 오,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화가 난 늑대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팬텀 리버티 투어 빨간색으로 도색된 티셔츠를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입어봐야겠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짜잔,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입은 거예요. 사이버펑크가 오른쪽 팔에 지금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등짝인데,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옷에다가 NUSA 메달을 달아봅시다. 카드 뒤쪽으로 보시면 앞정 같은 게 있는데 얘를 힘으로 뽑아볼게요. 아니, 잘 안 빠지네. 빠졌고요. 카드를 조심스럽게 분해줍니다. 얘를 이제 옷의 왼팔 부분에다가 장착을 해줄게요. 앞쪽으로 꾹 눌러. 그리고 반대쪽에서 찢어야 되는데, 아니, 세우신데 죄송합니다. 앞정을 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펑 티셔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입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받은 팬텀 리버티 세트. 믹스부터 사펑 티셔츠, 스티커, NUSA 메달, 그리고 피규어, 팬텀 리버티 포스터. 어쨌거나 CDPR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